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요 바로 도보 2분 거리 위치한 3룸 현장 제가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이쪽 길로 가시면은 바로 삼양사거리요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근에 삼양초등학교도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 집 주차 공간은요, 겹주차 공간입니다. 이쪽에도 4대 될 수 있고요. 반대쪽 공간에도 4대 될 수 있는데요. 역세권인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각 세대마다 창고 공간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요, 집에 있는 잔집이나 낚싯대, 골프용품, 캠핑용품까지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무인택 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가세대 현장 바로 만나보실게요.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초역세권 3룸 타입인데요. 오늘의 집은 사이즈도 괜찮은데요, 가전도 풀옵션입니다. 전실 공간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바닥은요, 유광 타일 깔끔하게 마감됐고요. 일괄수등 스위치, 벽체는 벽지 마감이 아니고 깔끔하게 타일 마감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공간은요, 키 큰 장 두 칸인데 한쪽에는 전신거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 한 번씩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에 허리 선반도 깜찍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디퓨저 손소독제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집 주문은요,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인데 망임률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실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 정말 괜찮고요. 제 왼쪽 편으로 앵글을 돌려드리면 넓은 주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우리 집 3번 방.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쪽에는 우리 집 메뉴실 공간과 안쪽 제일 깊숙한 공간에는 우리 집 1번 방인 안방 공간,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 집 2번 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으로 3룸 타입 찾으셨던 분들 오늘의 집 주목해 주시고요. 오늘의 집은요, 특가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집을 구하신 분들이라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우리 집 처음으로 만나보실 공간은 주방 공간이에요. 우리 집 주방 공간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기는요, 널찍널찍합니다. 일단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 부분은 이렇게 널찍하게 D자 동선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 안에서 움직이시는 동선도 넉넉하고요. 주방 공간에는 빼곡하게 수납 공간도 상부장, 하부장, 그리고 스위치장까지 넣어드렸고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주방창도 이렇게 널찍하게 시공이 되었고요. 플랩장 형태로 해서 여기도 이제 쉽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렸고요.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 들어가 있고요. 3구 쿡탑은 인덕션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는 히든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넓으니까 어머님들도 요리하시거나 설거지하실 공간 넉넉하고요.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 공간은 무릎 띄움 시공도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의자 놓고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우리 집은 가전도 풀옵션으로 다 드립니다. 정말 좋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방 옆쪽에는 우리 집 3번 방 보실게요. 이쪽 환기창 자리는요, 2720, 벽체는요, 2400. 아이방으로 이용하신다면 이쪽에 침대 넉넉하게 해주시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행어, 이쪽에는 넉넉하게 책상이나 파우드장 놓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보일러 겸용이고요.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반대쪽 공간에는 워시타워, 세탁기, 건조기도 옵션으로 쏩니다. 정말 좋죠? 그것도 LG 오브제예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전도 풀옵션에 사이즈도 괜찮아요. 거기다가 초역세권. 다음은 우리 집 넓은 거실 공간인데요. 우리 집 거실 전면창은요, 삼면창이에요. 사이즈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인 거죠. 밑에는 윈도우 시트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창 옆쪽으로도 벽체 공간이 남아요. 그만큼 거실 폭이 넓다는 거. 우리 집 거실 폭은요, 3700. 아트홀 공간은 없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요, 85인치 TV도 충분히 벽걸이 놓고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는 포인트 좋네요.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 월패드 보일러 컨트롤러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천장에는요, 이렇게 공기 순환기인 전열 교환기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실린팬도 이렇게 깔끔하게 대용량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특이하게 우리 집 거실 등은요, LED 라인 등으로
사각형의 정말 멋진 모습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집이 더 밝고요. 되게 모던해 보여요. 타워 에어컨도 옵션으로 드리고요. 이 넓은 소파 공간에는 충분히 4인용 소파도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집 바닥은요, 따뜻한 느낌의 강화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멀리서 친척분들이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넓은 거실 공간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집 메뉴실이에요. 우리 집 메뉴실 공간도 사이즈 넉넉해요. 코너 선반도 두 개 준비해 드렸고요. 샤워하시는 공간도 이렇게 옆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요. 앞쪽 보면요, 거울 수납장. 와, 사이즈 정말 와이드하죠? 집에 있는 수건들 충분히 다 수납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밑에 쪽에는 선반 공간도 널찍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세면대 변기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바닥은요, 미끄럼 방지 타일이니까 가족분들도 다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메뉴실 공간 다음은요, 우리 집 1번 방 안방이에요. 와, 우리 집 1번 방은요, 운동장이네요. 사이즈가 정말 널찍널찍합니다. 외부 환기창 보세요. 와이드하죠? 윈도우 시트 공간도 넉넉하고요. 창가는요, 3400, 벽체는요, 3700, 12장 붙박이장도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공간이 여유로우니까요, 이쪽에 널찍하게 대형 침대 놓아주시고요. 이쪽 공간에는 파우더장 놓으실 수 있겠죠? 이쪽 공간에는 벽걸이 TV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집은요, 1번 방과 2번 방 사이에 이 멀티 공간에는요, 가족 사진 멋지게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집 2번 방이에요. 우리 집 2번 방은요, 환기창이 정말 널찍합니다. 환기 체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천정에는요, 소방시설과 공기 순환기 환기구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창가 자리는요, 2500, 벽체도 2500. 정사각형의 방인데요, 여기는 가구 배치를 잘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널찍하게 침대 놔주시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행어, 이쪽에는 책상이나 파우더장 놓으시면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은요, 삼양사거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타입은요, 특가세대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넓은 3룸에 가전도 풀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현장 분양금액은 4억 중반입니다. 신축 현장들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정말 금액 대비 사이즈가 작은 집들이 많은데요. 오늘의 집은요, 7평수도 괜찮고요. 풀옵션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초역세권 현장에 초학세권 현장이기도 한 오늘의 집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오늘의 집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요. 인근에 비교하신 현장도 다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